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식 검색 밑줄 쫙이라는 코너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 검색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나요? 저쪽에 계신 분은 저를 딱 보더니 아니 저 사람 누구야 하는데. 지식 검색 밑줄 쫙을 통해서 여러분 테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80이라는 숫자 밑줄 쫙. 80이라는 숫자는 뭔데요? 수능이 80일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278 네모로 꽁냐. 이건 뭔데요? 독일 월드컵 이제 278일 남았습니다. 470 요거 밑줄 쫙 네모로 꽁냐 카텐 쫙 찢어버립니다. 이게 뭔데요? 이건 제가 매달 은행에다 대출 이자 내야 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 검색을 한번 알아봅니다. 자, 지식 검색. 어허, 좋다. 지식 검색.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공유를 하게 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깨달음의 일입니다. 이렇게 묶어보니까 삼각형이 되지요. 요거 내각의 합은 180도.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180도가 바뀐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사회 전반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축구 감독 선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축구 한자로 한번 써보죠. 축구, 좋다. 글씨 잘 쓴다. 좋습니다. 자, 축구의 밑줄 쫙, 네모 쫙 했더니 이렇게 나와있지. 1882년 한국에 도입을 했고요. BC 6세기에 축구를 시작했다. 좋다. 월드컵 4년 만에 한 번씩 한다. 올림픽 축구 4년 만에 한 번씩 하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홀리건이라고 있어요. 훌리건. 영국의 훌리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흩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은 안 없어져요. 이렇게 합니다. 가! 흩어지고 있죠? 방법이 없어요. 가! 이제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구 하니까 축협이 생각납니다. 축협. 그렇죠. 대한축구협회 약자 지식검색의 밑줄 쫙 하니까 이건 뭐냐. 축산협동조합.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왜 나왔나를 알아야 돼. 자, 봄프레렐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술위원회에서 삼류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봄프렐레는 기술위원회한테 뭐라고 그래요? 삼류 감독이라고 그래? 두 개를 딱 해서 신랑 신부 합방을 딱 시키니까 육류가 나와요. 육류하니까 한자로 쓰니까 고기 육자. 그러니까 고기 가공 판매하는 데가 어디야? 축혀 이렇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히딩크. 여러분들 축구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히딩크죠. 자, 딩크의 밑줄 자 이게 뭔데요? 더블 인컴 노 키즈.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이를 얼마나 낳는 줄 아세요? 1.16명을 낳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애를 낳기 전까지는 노력을 하는데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잠깐만요. 이런 얘기할 때 여기다 하나 쓰겠습니다. 자, 이건 19세용. 자, 이거요. 부부가 말이죠. 애를 만들 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긍정적인 여자들이 있어요. Oh yes, oh yes 하는 여자. 두 번째, 부정적인 여자들이 있어요. Oh no, oh no. 세 번째, 종교적인 여자들이 있어요. Oh my God, oh my God.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식적인 여자들입니다. 가식적인 여자. 오빠가 최고야. 오빠가 최고야. 그래놓고 벽지 보면서 벽지가 오래됐다 이런 사람들이. 자, 이건 뭐예요? 19세입니다. 19세 밑줄 쫙 가장 중요한 겁니다. 히딩크 이렇게 묶어서. 자, 그러면 축구에는 전반전 후반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반전에 2대0으로 깨지고 있어요.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깨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3대2로 역전을 시켜야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노력이. 그러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반전에는 이렇게 전술을 썼습니다. 어떻게 전술을 썼냐. 3, 4, 3. 3, 4, 3 전술이 나라를 망쳤다 이거. 어떻게 했냐. 3, 어허. 4, 그 다음에 3 뭐예요. 귀와 귀. 개인이 귀와 귀. 도청이 우리나라의 크나큰 문제. 이제 와서 아 어쨌든 여러분들의 지식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후반전입니다. 후반전 반드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442 전법으로 가야 된다. 442 전법은 어떻게 죽은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좀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또 세 번째 귀자 우리 국민들의 모든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후반전에 어떻게 된다. 3대2로 반드시 역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3대2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470만 원 매달 갚아야 된다. 이거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언제가 3대2로 이긴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내 강의는 72년 학력고사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박수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제 공부 시간은 바로 지식 검색 밑줄 쫙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았냐? 그렇죠? 70일 남았습니다. 공부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진일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요 앞에다 20을 딱 붙이면 뭐냐? 20, 70 밑줄 쫙 이게 뭔데요? 우리 복서 클럽은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사람을 소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도표로 그려보죠. 요게 이제 TV 브라운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요건 이제 3등분을 딱 나눕니다. 그럼 요게 뭔데요? 요건 이제 야심이라고 하는 프로죠. 요건 뭔데요? 요건 이제 흡혈귀가 나와요. 자,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요 얘기를 다시 하면은 야심한 시각에 흡혈귀하고 당당하게 싸운다 얘기.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미국에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비규환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부시 대통령은요 미국 내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검색 들어갑니다. 자 부시 1위와 부시 밑줄 쫙 별표 땡야. 자 부시 하면은 43대 44대 대통령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이름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름 때문에 부시 그러니까 뭔가 부셔야 되고 자꾸 전쟁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이. 자 예를 들어봅시다. 케네디. 자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까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열정을 캐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케네디. 레이건 밑줄 쫙 네모로 꽂냐 하면 레이건 영어로 레이건. 레이건이 뭐예요? 뉘었다. 총을 뉘었다. 총을 놓으니까 세계 평화가 공존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클린턴. 클린턴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 클린턴 옛날에 추문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죠. 깨끗하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힐러리가 말이죠. 클린턴이 외출할 때마다 바지를 하나 주는데 거기는 바지 자크를 완전히 꼬매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비가 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영삼 0.3mm가 왔대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 없이 왔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비가 오고 난리가 나고 댐이 무너지고 막 홍수가 나고 벼락이 치는데 담화문 발표하죠. 이 비는 29mm밖에 안 왔어. 그리고 말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또 담화문 발표하죠. 이 비는 보통 비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사는데 보통 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와 노무. 뉴올리언스 지식 검색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뉴올리언스 좋습니다. 밑줄 쫙 네모로 꽁냐 가탄 쫙 쳐본. 여긴 바로 재즈의 고향이죠. 재즈. 지면이 말이죠. 호수보다 낮아. 그러니까 물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지리 시간에 다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뉴올리언스 하면 재즈입니다. 흑인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아픔을 노래로 만들었다. 재즈야.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과 그 뜻이 정서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단장의 미아리 곡에 그럼 미아리의 어떤 정서가 한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59년 왕십리 가난했던 옛 동네가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노래 들어봤습니까? 눈물 젖은 도곡동. 들어봤어요? 슬퍼지려 하네 압구정동. 이런 노래. 얘네 동네는 슬퍼질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슬퍼지죠. 그래서 모든 동네가 다 같이 발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는데 흑, 좋습니다. 흑, 밑줄 자, 백, 밑줄 자. 이걸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회색입니다. 회색. 회색 하면 생각나는 게 회색인. 회색인 하면 생각나는 게 한국 문단의 거두 최인훈. 최인훈 하면 대표적인 소설 두 개, 광장. 그렇죠, 회색인. 이렇게 있습니다. 회색인에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건 적어야 돼요. 회색인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책은 바꿔드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나 규칙은 다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바꿔준다.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서민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를 어떤 취급을 합니까? 비자 만약에 받으려면요 몇 달씩 걸려야 됩니다. 줄 서야 됩니다. 그렇죠? 김은국 씨 미국 공항 가는데 남들 2분이면 되는데 2시간 억류해야 돼요. 에?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코털에 폭탄을 숨겼다는 거야. 으아, 아니에요. 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흑인이 식료품점에서 빵하고 우유를 딱 들고 나오니까 신문 밑에 이렇게 나왔어요. 약탈. 백인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빵하고 우유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썼어요. 발견.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겁니까? 약탈한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은 약탈이 아니야. 사랑은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 내가 이 여자를 약탈해봐. 얼마나 기분 나빠.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지식 검색 밑줄 자. 야,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친 뇌에 활력을 주는 지식 검색 밑줄 쫙 시간입니다. 아, 자. 오늘 먼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726. 자, 밑줄 쫙. 이게 뭔데요?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의 관객 수입니다. 726만. 대단했죠? 여기서 강혜정이란 영화 배우의 바보 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자들이니 친구나? 끝내줘서. 뱀에 물리면 마이 아빠. 압권이었죠. 거기서 나온 바보 처녀 연기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518. 요게 뭔데요? 상반기
흥행 최고의 카드였죠. 마라톤. 아시죠? 518만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영화. 여기에도 순진무구한 바보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줬어요. 거의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오죠. 좋은이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좋은이 몸매는 끝내줘요. 방구는 밖에서. 기가 막혀.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299. 이게 뭔데요? 자, 밑줄 쫙 쭉 화살표 끄집어 당기면 299. 이건 뭔데요? 요 가까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바보 수를 얘기합니다. 299명이지요. 예. 근데 얘들이 왜 바본데요? 얘들은 가슴에 꽃을 달았지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뭔데요? 바로 바보입니다. 바보 지식 검색 밑줄 쫙쭉 끄집어내면 바보.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멍충이. 그래서 들떨어진 사람. 백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 글자로 말하면 제. 남들 다 웃고 박수 치는데 옆에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마이 아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이 안에 바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지요. 자, 일어나 보세요. 나를 따라 하세요. 자, 그냥 앉아서 해요. 굉장히 겁내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100, 200, 300, 400, 500. 시작. 100, 200, 300, 400, 500. 오, 잘했어요. 100 다음엔? 200. 자, 200이라고요? 100 다음에는 101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명의 바보와 천재와 함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바보 하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권과 코미디는 함께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970년대부터 보죠. 70년대. 음흠. 70년대 박정희 정권, 박 프레지던트 정권 때는 누가 있었냐? 배삼룡이 있었다. 배삼룡. 밑줄 쫙. 네모로 꽁냐? 진달래 꽁냐? 자, 좋습니다. 배삼룡. 지식 검색에 넘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한국의 찰리 채플린, 비시리, 배삼룡, 삼룡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했죠. 당시 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춤은 이런 춤이었죠. 이거 기억나요? 나는 게 이상해요. 몇 살인데 기억이 나요? 좋습니다. 아, 저도 개그맨실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개그맨 선배 전지성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쟤는 말이야 제2의 배삼룡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도 춤을 개발했죠. 삽춤. 네? 자, 오랜만에 치니까 굉장히 쑥스러워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배삼룡의 바보 시리즈가 정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배삼룡 바보 시리즈 가운데 정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바보가 거울 보는 법, 뒤로 해서 뒷머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게 당시에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가려울 때 바보는 어떻게 하느냐? 자, 80년대 봅시다. 80년대. 자, 전두환 프레지던트. 당시에 이주일이라는 불세출의 코미디언이 있었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두 사람엔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축구를 좋아했어요. 둘 다. 두 번째, 하루아침에 떴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비슷한 집에 살았어요. 전 대통령은 청와대. 예, 그리고 이주일 씨는 총원의 집. 이렇게 살았죠. 근데 말이죠. 당시 이제 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가지고 갑자기 백담사로 갔습니다. 그럼 하고 많은 장소에서 왜 백담사로 갔나? 의견이 분분한데 한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왜냐? 속이기 편하니까. 스님인지 아닌지. 스님인지 아닌지.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90년대 봅시다. 90년대. 90년대 그럼 YS죠. YS. 그러면 대표적인 코미디언 심형래 바보. 유행어 다 아시죠, 여러분들? 연구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YS가 청문회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청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아들 현철하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같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보를 알아봤고 이 중에도 보니까 연인들끼리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인들. 오호,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연인들끼리. 근데 연인 중에도 바보 같은 연인들이 있어요.
한심한 연인. 그렇게 여자친구가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그널을 읽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이냐? 예를 들면 이거. 어느 날 여자가 따갑니다. 오늘 우리 집 비었어. 아빠 엄마 외국 갔어. 근데 바보 같은 이 남자는 그걸 못 알아듣고 그래? 그럼 너 집 봐야 되겠네. 들어가. 이 답답한 바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바보. 여러분들 남자들 이거 잘 알아요. 이게 제일 큰 바보입니다. 여자를 데리고 무조건 바닷가를 가십시오. 바닷가를 딱 가면은 시야 탁 트신 시야! 가슴이 탁 스트레스가 홍해처럼 싹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 냄을 맡는 순간 여자는 마음이 흐트러져. 캬, 저쪽에서 달려오죠. 자기야. 그럴 때 남자는 뭔가를 바닷가 그 모래 아래다가 끼적끼적 댑니다. 대문어 괴태를 보는 것처럼 뭔가 대작을 쓸 것 같이 탁. 근데 와서 보니까 뭐라고 썼는지 알아? 이렇게 썼습니다. 소주값 4,300원. 파전 4개 8,400원. 기름값 12,000원. 아이, 본전 뽑아야 돼. 이러면 여자가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나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순진무관 바보가 기다려집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이익 집단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순진무관 바보는 우리에게 바로 인간적인 사랑을 줍니다. 바로 인간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런 영화에 빠져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왜 국회의사당에 그렇게 바보가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는지. 네, 여기서 마칩니다. 아,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식 검색 밑줄짝 들어갑니다. 170 밑줄짝 네버로 공략해서 쭉 뽑아내면 이게 뭔데요? 지난 7월 말까지 우리나라가 수입한 중국식 식품이 무려 170만 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다음 23 요거 카텐 쫙. 오케이.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 중국차 아시죠? 여기 살충제와 납성분이 무려 23배가 검출이 됐다고 해요. 1399 이게 뭐예요? 자, 밑줄짝 네모로 꽁냐, 별표역 꽁냐, 진달래 꽁냐 이렇게 해봅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99 입에 들어가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1399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불량식품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보상금이 무려 1,000만 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요, 이 식품 파파라치로 돈을 엄청 벌었대. 알고 봤더니 자기 집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는 걸 찍어가지고 그걸 신고했대. 식당이 안 되니까 아주 별짓을 다 하더군요. 네, 좋습니다. 자, 불량식품 밑줄짝 지식 검색 들어갑니다. 불량식품을 지식에 딱 넣어보니까 아하, 인체에 해로운 음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국에 관한 얘기, 요즘 그 중국 김치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자, 중국과의 그 외교 요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증명해보죠. 한국 지도를 그립니다. 아하, 지도 또 이쁘게 그려야지요. 아하, 좋다. 어, 잘 그린다. 좋습니다. 어, 잘 그린 거예요, 이 정도. 자, 이건 뭐예요? 에, 일본이에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뭐 이까짓건 없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걔네들이 이 방송 보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럼 우리 마음대로죠. 자, 봅시다. 역사적으로 BC 3세기 연나라에서 요동을 정벌했습니다. 삼국시대 나당연합군 있죠. 당나라가 또 침략을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몽골이 그렇죠.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 여진족이 병자 호란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하하 이지리야 어찌 우리 그날 6.25 사변 때 중공군이 침략해서 남북 분단의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사적 계기 여러분들 이렇게 침략했다 이거 기억하시고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침략이 끝났느냐? 아니죠. 이제부터는 식탁으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밥상을 한번 그려보죠. 밥상 좋습니다. 자, 그럼 뭐가 침략을 했냐? 볼트너트가 들어간 조기가 밥상에 침략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장어가 침략합니다. 그 다음에 납중독이 된 김치가 침략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국 사람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중금속이 음식을 통해 넘어들어옵니다. 볼트너트가 들어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식탁을 통해서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속담도 바뀌어야 됩니다. 속담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이것도 바뀌어야 돼. 다 된 밥에 중국산 김치 빠뜨린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혼이야? 깨가 쏟아진다. 이것도 바뀌어야 돼. 왜? 만약에 중국산 깨면 큰일 납니다. 이거 깨지란 얘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신혼이에요? 야, 경복 금능군 어묘면 산 27번지 영심이 할머니가 재배한 무공에 깨가 쏟아지네. 여러분, 이제 포장김치들 먹는데 중국산 포장김치에는 이제 경고문구를 써야 됩니다. 담배값처럼. 여기다가 자, 건강을 해치는 김치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해서 탈은 니코틴처럼 납 얼마, 수은 얼마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아마 이런 김치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떤 김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일드 김치. 또 어떤 김치는 1mm 김치. 여성들을 위한 맨솔 김치. 이런 것들도 이제 생깁니다. 음식은 잘 먹되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나들이 많이 가시죠? 그러면 그 고속도로 주변에 코스모스가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독한 음식물 먹고 거기다 대고 소변을 갖다 쏘.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견디질 못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성 멘트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불량식품 만든 자들은 그대로 그거를 죄를 져서 교도소를 간다면 그 음식을 그대로 먹게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18년 동안 표백제가 들어간 찐쌀만 먹어왔다. 내 속은 하얗게 변하고 있다. 얼굴도 변하고 변도 하얀색이다. 이런 변이 있나? 이렇게 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는 이런 게 있죠. 자, 식탁. 여기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밑줄 쫙 하면 어떤 겁니까? 바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음식을 해준 어머님께 손을 따스하게 잡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검색 밑줄 쫙 여기. 반갑습니다. 가을이라 기분 좋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숫자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자, 5, 좋습니다. 10, 좋습니다. 5, 오케이, 10. 자, 이거 밑줄 쫙. 이게 뭔데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청첩장이 많이 오죠. 이 돈 나가는 겁니다. 안 친한 사람 5만 원, 친한 사람 10만 원. 그렇죠? 자, 10을 밑으로 쭉 끄집어 당기면 10월, 좋습니다. 혹시 여자분 가운데서 10월이 생긴 분 손 한번 드세요. 10월도 이렇게 많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10월에 태어난 여자하고 저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거는 100%예요. 지금부터는 결혼을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아, 근데 왜 손들 다 내려? 자, 여러분, 인연을 믿습니까? 네. 인연을 믿습니까? 네. 저도 인연을 믿습니다. 근데 이놈의 인연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시 직간에는 방송사상 최초로 내 인연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야, 인연아! 어디 갔니, 인연아? 내게 돌아와, 인연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주제 인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연 밑줄 쫙. 좋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물과의 관계, 또 사물의 관계에 의한 연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직접적인 인과, 그렇죠? 간접적인 연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연이다.
인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의 인연입니다. 옛날에는 가계도가 이렇게 형성됐죠. 자,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밑에 쭉 끄집어내면 이렇게 됐지요. 아들. 그렇습니다. 딸.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옛날. 단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요 옆에 이제 계속 생기지요. 둘째 마누라. 그 다음에 셋째 마누라. 또 하나 쭉 끄집어내면 넷째 마누라인데 넷째 마누라는 여기는 딸과 친구예요. 이 자식은 밖으로 나가서 기어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둘이 늦둥이 하나를 낳죠. 아들을 하나 딱 낳아. 근데 얘가 어떻게 크면 클수록 옆집 아저씨를 닮아갑니다. 얘가 눈밭에 오줌을 이렇게 싸니까 어쩜 그렇게 옆집 아저씨하고 필체가 똑같은지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우린 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콩가루 집안 내지는 그렇죠. 악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악연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부부 사이의 인연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영국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국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부르죠. 슈가. 설탕 타줄까, 슈가? 오, 슈가. 미국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아주 달콤하지요. 하니, 이리 와, 하니. 꿀 타줄까, 하니? 오늘 밤 뭐 하니? 한국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이프가. 야, 이런 미련 곰탱아! 이걸 곰탕이라고 끓여? 얼마나 가슴 아프다. 어떻게 만난 인연인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요거를 지식 검색에 싹 넣어보니까 뭐라? 천생연분 이렇게 나옵니다. 천생연분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생연분이란 8만 번의 만남이 있는 만남이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만난 지 얼마 됐어요? 500일. 500일이면 엄청 된 겁니다. 거기다가 8만 번의 만남 이렇게 하면 당신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신은 네안데르탈리. 당신은 크로마뇽인. 둘이 알타미라 동굴에서 멧돼지 그림 그려가면서 밑줄 짱 네임으로 꽁냐 이렇게. 그렇게 만남. 그러니까 둘이 얼굴 한번 쳐다봐. 원시인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남은 소중하다 이런 얘기. 외국의 경우에는요. 자, 인연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유머예요. 유머. 유머가 제일. 두 번째, 지적 수준. 세 번째, 생활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 미팅을 나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커? 커?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상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남자도 미팅에 나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그냥 커? 그렇죠. 가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여자친구가 가슴이 좀 작다 그러면 뒤에서 딱 껴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난 당신 가슴 작은 게 좋아. 왠지 알아? 심장이 가까우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여자가 그냥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한다 해놓고 가슴 큰 여자랑 결혼한 남자들. 이거는 그냥, 아유, 그냥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그 자는데 모기 한 마리가 웽웽대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잡으려고 벽 구석으로 코너로 딱 물어가지고 딱 때려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피를 나는 인연인데 내가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가꾸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식 검색 밑줄 쫙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한번 숫자 한번 써볼까요? 좋다. 왜들 그래요? 가발 같아? 4.53 밑줄 쫙 좋습니다. 이 4.53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자녀 수가 4.53명이었습니다. 어허, 좋습니다. 또 숫자 하나 써볼까요? 밑줄 쭉. 자, 1.22 이게 뭔데요? 그렇습니다. 2005년 현재의 자녀 수.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국가보다 월등히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쪽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스위스, 프랑스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아요. 하나밖에 안 낳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어떤 노래가 유행해요? 나밖에 모르는 노래.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노래가 그리고 또 이런 노래가 나나나나나 이런 노래. 그리고 요즘 애들은 자기 표현이 강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놀이터에서 키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그걸 빼꼼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애가 얘기합니다. 야, 천 원 줄 테니까 저리 가. 그 유치원생이 이래요. 5천 원 줄 테니까 하던 거 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야 자 이번 주 주제 봅시다. 자 나밖에 몰라요 해서 미 제너레이션, 미 세대 그렇죠? 영어로 제너레이션, GE 뭐 영어까지 뭘 필요 있겠어요? 자, 그래서 미 세대 나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르는 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미 세대 뭐에 미치느냐? 어허, 명품에 미쳐. 여러분 어린 아이 키우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은재 딸랑이죠? 40만 원이래. 아니 언제부터 40만 원이었어? 에? 그렇죠. 고민영 있죠. 고민영 100만 원이래. 100만 원. 아니 고민영 안에 웅담 들었나? 이게 현실입니다. 에? 두 번째 교육에 미칩니다. 교육에. 아하 애를 하나 낳다 보니까 조기 교육 열풍. 특히 영어. 영어를 쓰다 보니까 애들이 반말을 합니다. 존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You come on. Give me milk. Smile, okay? 어그리, 어그리. 이게 부모가 문제입니다, 이거. 애를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 어떤 아파트에 승강기에 어떤 어린애가 손님이 꽉 찼는데 거기에 승강기를 누르고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여기 엘리베이터 잡아놨어! 그 엄마가 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나의 순간 아하 이 집안은 정말 좋은 집안이다. 예의범절이 잘 됐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복서클럽 게시판엔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디가 장비쿼터스예요. 예. 최영만 씨 당신의 개그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초적인 재미와 시청자의 천민자본주의에 영합한 구시대적 발상에 배격되어야 할 코미디의 대표적 작품이며 코미디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적하고 싶지만 엄마가 그림 일기 쓰라고 해가지고 이게 몇 살? 7살. 7살이래요. 개그가 약해요. 뭐 얼마나 가서.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얘기해. 옛날에 우리 라면 집 가면 어떻게 얘기해? 아저씨 라면 하나 주세요 이러죠. 요즘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요 라면 하나 주세요. 물은요 550ml 딱 지키고요. 그리고 저 면은 저 쫀득쫀득하게. 예 그리고요 저 계란은 터뜨리지 말고 주세요. 예 파는 듯이 마요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 이거 어떻게 된 거?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예 손님. 여기 고춧가루 쳐먹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한번 내려봅시다. 미세대 그러면은 한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렇죠? 그다음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 하나의 모든 공과 노력을 다 드립니다. 나이가 먹어. 나밖에 모르는 나세대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어떻게 해? 거꾸로 부양을 해야 됩니다. 적금, 연금 다 깨가지고 이 여섯 사람을 다 그러니까 이 미세대 한 명이 여섯 명, 최소한 여섯 명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양 안 하고 어떤 놈들은 외국에 도망가는 놈들도 있어요. 못 모시겠다 이거. 여러분, 이 저출산율은요. 이렇게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을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강의 내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 오호, 야, 이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얼마입니까? 뭘 씁니까? 제가 다 불러줄 텐데. 100억입니다. 미국의 프로골퍼 위성민 선수가 받은 계약금입니다. 100억. 돈이에요, 돈. 결국 돈 하니까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돈만 많이, 돈만, 돈만. 아, 이 춤을 홍록기 군이 가르쳐줬어요. 아, 돈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웃긴데. 야. 자, 위성민 선수가 이것만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갈 때마다 상금 받죠? 스폰서 받죠?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을 받습니다. 야, 정말 프로. 그러니까 위성민 선수가 티에다 공을 올려놓고 한 번 딱 치는 것이 여태까지 제가 방송 데뷔해서 지금까지 방송한 모든 출연료 행사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위성민은 한 번 쳐서 잘못 치면 오비가 납니다. 그럼 다시 칩니다. 그런데 저는 방송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찾질 않아.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뭐냐? 바로 이 프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프로, 프로. 프로를 지식 검색에 싹 넣어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나오죠. 프로페셔널, 프로 선수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프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요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요소야. 대충 뭐 그까이 거 대충.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대충이 없어요. 완벽주의를 기해야 돼요. 두 번째,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몸이 생명입니다. 몸을 프로처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재산입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담배 피는 겁니다. 담배 피는 거 이거 엄청나게 몸에 나쁜 겁니다.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비만이에요. 뚱뚱한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뚱뚱한 사람이 담배 피는 겁니다. 몸을 아껴야 된다. 자, 그래서 나이 세대별로요. 나이 세대별로 성공에 대한 프로 의식이 좀 생각이 다르다. 4살 때는요. 4살 때는 어떤 프로 의식을 갖느냐. 바지에 오줌만 안 싸면 된다. 4살 때. 10살 때는 그렇죠. 친구를 많이 사귀면 된다. 20대 때. 20대 때는 그렇죠. 여자와 잠자리에 좀 들고 싶다. 30대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릅니다. 60대가 됩니다. 6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 합니다. 70대가 되면 여자와 잠자리에 드는 걸 선호하고 싶다. 80대가 되면 바지에 오줌만 안 싸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인생이라는 다시 돌아옵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여러분, 어느 날 나이가 먹고 여러분들 프로가 되셔서 이 사회에 일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 프로그램 많이 계속해서 좀 사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